하나씩 나눠주려고. 이렇게 많아. 진짜 많네. 진짜 많네. 1인 마지막에 끝에 앉아야 되는 거. 그렇다. 여기는 바뀌었는데. 갑자기 이 음식 앞에서 너무 초라해지는데. 아니야, 그게 더 좋아요. 올려봐. 뭐 이렇게 오빠 옷 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, 혜연이가. 보기 좀 힘들었어요. 그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. 그리고 막 이상한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요. 그 막 두들리 같은 손에. 참. 너무 짠긴 했던 것 같아요. 네. 드디어 다 모였네요. 다 모였네요, 좀요. 뭐야, 언제 왔어? 다들? 아니, 둘이 얼마나 오붓하게 데이트하면 안 오나 했잖아. 아, 못 빠졌어, 지금 방금. 뭐지, 먹어도 되나? 배고픈데. 볼까요? 술을 그럼 먼저 탈까? 지훈이가 한번 술 좀 타줘봐. 아. 저요? 부담스러운데요? 어차피 먹을 사람들, 타먹는 사람들 얼마 없잖아. 난 안 타먹을래. 안 타먹는 사람? 난 타먹을래. 타먹는 사람? 나 타먹는 사람. 안 타먹는다? 타먹는다? 안 타먹는다? 반방 하시죠. 타먹는다, 오케이. 타먹는 사람을 먼저. 그래, 타먹는 걸로. 나는 타먹는 사람. 안 타먹. 그러면은 오늘 석영 휘연은 반지만 된 거고 동진 휘연은 감귤 딴 거야? 맞아. 맛있겠다. 시원하겠다. 손에 못 보던 반지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휘연이가 그날 되게 멋있게 입고 나갔다 왔더라고요. 제가 여태까지 이 안에서 본 휘연이 모습 중에 제일 차려입고 제일 깔끔하게 하고 나갔다 와서 반지도 끼고 있길래 그래도 저한테는 어제 대충대충 하고 오겠다 하고 세상 예쁘게 꾸미고 나갔다 온 걸 보니까 그래도 석영이 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